스마트 화질 조정 방법. 영화 감상을 위해 영상 제작자가 의도한 화질에 가깝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질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 후에는 화면 모두가 영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TV와 스마트폰이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스마트 화질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스마트 싱즈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스마트 싱즈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바일 기기 화면에서 스마트 싱즈 앱을 선택하세요. 스마트 싱즈에 등록된 TV를 선택해 주세요. 스마트 화질 조정을 선택해 주세요. TV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정 모드를 선택하세요. 기본 모드는 15초에서 30초 이내로 빠르고 간편하게 화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모드는 약 5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되고 전문가 수준의 영상 디테일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진 보정을 위해 어두운 실내에 삼각대 사용을 권장합니다. TV 화면의 흰색 사각형 영역에서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를 1cm에서 3cm 떨어진 위치에 놓고 시작을 선택해 주세요. 보정이 완료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화질 조정이 완료되면 이전 화질과 보정된 화질을 비교하여 원하는 화질을 선택한 후 완료 버튼을 선택하세요. 보정된 화질을 선택하면 화면 모두가 영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